아니 양명군 대감, 선량한 소신한테 어찌 이러십니까? 아니 오해라니까요. 왜 그러십니까 정말? 아이고 이거 소신 미치겠습니다. 아, 참. 자 그럼 선택하시오. 하나, 그간 호판이 무얼 얼마나 헤쳐먹었든 일체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터이니 좋은 말로 할 때 구유일미야 구호 물품을 제대로 보낸다. 둘, 이 길로 편전에 들어 주상전하께 호판의 비리를 고하게 냅둔다. 과인에게 무얼 구하겠다는 것입니까? 전하, 전하, 다른 일이 아니었고. 형님께서 고래는 무슨 일이십니까? 별일 아니옵니다. 우리 호판께서 정무에 쫓겨 서활인서의 열악한 실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게 그를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고자 들어왔습니다. 실정을 모르다니요! 이는 천만부당한 말씀! 종친의 정치적 발언은 금기임을 잊으신 것입니까? 그러하옵니다! 종친의 정치적 발언은 금지된... 정치적 발언이 아닌 그저 간쟁을 하고자 함입니다. 간쟁이라... 해서 무엇을 간쟁하고자 하십니까? 활인서의 뜻이 무엇이겠사옵니까? 살릴 활, 사람인... 말 그대로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겠사옵니까? 허나 작금의 활인서는 차라리 살인서에 가깝사옵니다. 빈민 구제에 쓰여야 할 물자 인력은 탐관 오리의 배를 불리고 병등 백성들을 돌봐야 할 의원과 은여들은 사사로의 양반들에게 차출당하고 있사옵니다. 또한 산천을 떠돌며 호방한 협객을 자처하던 형님께서 빈민 구제에 이리 관심이 많으신 줄은 몰랐습니다. 전하께서도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세운 역익의 말을 기억하실 것이옵니다. 나라는 백성을 하늘로 섬기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백성들로 인해 전하의 나라가 위기에 봉착할까 저어대에 올리는 간언이옵니다. 그 말은 과인이 바르게 지정하지 못하여 장차 이 나라가 위기에 빠질 것이다, 그 뜻입니까? 소신의 충정을 그리 받아들이신다니 만극할 따름이옵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활인서에 병자를 수용하라 했지 누가 쥐새끼를 키우라 했는가? 차라리 고간 대작집에 곡간을 드나들면 모를까. 활인서에 구율미를 훔쳐먹는 쥐라니 양심이 없어도 심하게 없지 않소? 그런 지나친 말씀이시옵니다. 유놈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내 말이 지나치다. 구율미에 돌을 섞어 무게를 맞추는가 하면 1인당 두업으로 정해진 곡식의 양을 줄여 죽을 끓이다니, 오죽하면 구제하는 죽을 먹고 살아난 사람이 없다는 말까지 돈다 하던데. 활인서의 빈민들은 알아서 굶어 죽으란 말이오? 전하, 본디 활인서는 무녀들의 무쇠를 걷어 운영되는 곳일 뿐더러 국고마저 넉넉하지 않은 바 어찌 국가의 재정을 활인서에 쏟겠습니까? 이는 도승지의 말이 100번치 다옵니다. 빈민을 구제하려면 그만큼 비용이 소요될 터 하면 무쇠를 지금보다 올려야 하는데 이 또한 문제가 있어옵니다. 무격들에게 징수한 무쇠만으로 활인서를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소. 왕실의 재정과 경들의 녹봉을 감안한 한이 있어도 이는 기필코 시정할 것이오. 또한 구율미마저 착복하는 파렴치한이 있다면, 또한 구율 과정에 있어 비리와 부정부패가 있었다면 철저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오.